운동만 열심히 하신 거겠네요, 그러면. 그죠? 운동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아, 그래요? 이런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뭔가 비법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비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 비법 덕분에 이렇게 되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몸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비법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뭔가요? 그게 뭐냐면요, 아, 이 안에 비법이 있다고요? 과연 뭘지 궁금합니다. 뭡니까? 자, 오픈! 참외네요? 네, 참외입니다. 아, 이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과일이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는데 이거 뭐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 참외가 저를 건강한 몸매로 만들어준 비법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럼 다예요? 이게 전부? 참외 드시면 돼요, 그냥? 참외만 드시는 건 아니고요. 이 참외로 수프를 만들 거예요. 참외로 수프를 만든다고요? 네. 자, 이제 참외 수프. 아, 처음 들어보는데. 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우리 주부님들 잘 따라 하실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외 수프 재료는 참외 한 개, 꿀 약간, 네, 흰 강낭콩, 우유 200cc, 크래커 한 봉이에요. 참외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시고 씨는 이렇게 발라내주시면 되세요. 다음 깍둑 썰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흰 강낭콩은 바로는 쓸 수가 없고, 아, 전날 저녁에 좀 불려서, 그리고 꿀은 어느 정도? 그냥 우리 스푼으로, 네, 한 스푼 정도. 우유. 우유. 200cc. 굉장히 간편하네요. 견과류 넣어서 같이 드셔도 되고, 네, 이렇게 준비된 크래커랑 같이 드시면 더 좋죠. 자, 그래요. 이걸 그럼 저도 살 빼야 되니까. 네. 먹어볼까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아, 근데 저는 약간 콩이 있어가지고, 네, 약간 비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비린 맛이 안 느껴지는데요, 전혀? 그렇죠. 네. 보통 콩이 비리다고 생각하시는데 참외의 그 단맛 때문에, 참외가 많이 달잖아요. 네네. 그 단맛이 비린 맛을 없애주죠. 아, 이게 그래서 잡아주는구나. 네. 아, 참외는 100g당 45칼로리 정도로 열량 함량이 낮고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이뇨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흰 강낭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파세올라민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파세올라민은 아밀라아제의 기능을 억제하여 탄수화물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로써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